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씨가 전 경남도지사죠. 영국 유학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김경수 씨가 네 달 영국 유학을 다녀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서 좀 많이 배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넓은 나라에. 넓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나라에서 김경수 씨가 유학을 해본 경험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나가가지고 2027년까지 지금 아마 그런 공직 출마권이 아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현재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문에 복권은 됐지만 이런 법적인 그런 해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예. 처음에는 독일이나 북유럽을 생각했는데 유럽 여러 나라를 다 보려면은 영국에 근거지를 두는 게 좋다는 주변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국 정경대학에 적을 두게 되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예. 세계관이라는 것이 참 바뀌지 않고 어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참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듯한 그런 세계관, 올바른 그런 세계관을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한 사람의 일생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는 더없이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관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이 김경수 씨의 이름 영국 유학 소식을 보고 동아일보 한 분이 뭐 야, 좀 주제 좀 파괴라 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창녕시장 선거를 분석하면서 역대 창녕시장 선거하고 창녕군의 경남도지사 선거를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종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김경수 씨가 관여된 선거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입니다. 이때 홍준표 후보하고 맞붙었습니다. 2018년에 이때는 패배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하고 2022년에 여러분들 맞붙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름 승리를 했습니다. 김경수 김태우 한때 17표자 경남지사 심야 촉박핑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녕군의 경남도지사 선거입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때는 조작값이 5%입니다. 박완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5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표가 이동한 관계식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김경수 씨가 출마했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100표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당 15장을 김경수 후보한테 이동시킨 득표수 증감 작업 내용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건 제야 전문가 만든 게 아니고 공병호가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한 기준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하는데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로 분석해 보니까 15%를 이동시킨 것을 찾아낸 겁니다. 15%를 빼앗고 15%를 대줬으니까 30%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던 2014년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는 10%를 이동시킨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100장당 10표를 김경수 후보가 그냥 공짜로 먹은 겁니다.
10%를 빼앗고 10%를 더했기 때문에 홍준표 얻은 100장당 20장이 이동한 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를 만진 거죠. 이때 여러분들 김경수 씨 2014년 같으면 50대 초반일 겁니다. 2018년 같으면 아마 50대 중후반일 겁니다. 김경수 씨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86세 될 겁니다.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밑에서 배웠을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가가지고도 영국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영국에서 공정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좀 보고, 독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자투표기 투표지 분류기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네덜란드 같은 데 가가지고도 전자투표기 일체 불허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죠. 드루킹 사건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복권이 뭐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작과 여러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선거가 선거마다 이렇게 손을 대는데도 이게 이제 해결될 거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든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 중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힘을 내셔가지고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지금 낸 도둑놈들 사건까지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보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한두 권 정도 더 구매하셔가지고 주변에 아드님이나 따님들 그리고 동료들한테 한번 줄 거 가면서 읽어보도록. 아마 줄 거 가면 읽으면 재미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좌우대칭이 똑같이 나오지? 이런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협조를, 뭐 오늘 방송 보시는 한 660여 명 정도만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셔도 다음에 도둑놈들 5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이런 것이 계속 힘을 받아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